우리가 육자배기를 너무 안한 관계로다가 육자배기를 한 날을 하나만 배운 게 아니라 이제 육자배기를 쭉 배워나가는 과정을 갖도록 오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육자배기를 안 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육자배기를 합니다. 산이기 오시다. 산 이렇게 두 박자 끝날 때 빨리 거기서 이렇게 위로 쳐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다시 산이기 이렇게 산이 구나 해 구나 해 잘 앉았어요. 아주 잘 갔어. 잘 갔어. 내 저 뒤에 거서 한 번 더 인. 내정은 이렇게 시작. 내정은 정사 시작. 여섯 번째 박 마지막 박자의 마지막 그 카운트에서 올리는 거예요. 쭉 빼서 임고고고고 정오 마지막에 시작. 구구나 녹수 야
Hey!
시작하라 시작. 내 삶은 정사 헤이 녹수로 구나 그치 녹수로 구나 헤이 녹수로 구구나 빨리 꺾어야 돼. 거기를 구를 짧게 경유해서 빨리 내려와. 구구나 이렇게 구구나 나 급해 급하게 팍 내려와야 돼. 구구나 이렇게 딱 떨어뜨려. 그냥 위에서 그냥 사정없이 그냥 12층에서 그냥 밑으로 떨어진다 생각하고 내가 문 열면 바로 여기서 나가면 발 한 발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것이요. 거기서 민기적대지 못해 바로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그렇게 구구나 구구나 나 아니야 나 바로 구구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구구나 이렇게 구구나 꼭 벗을 하나 걸침서 내놓네 구구나 구구나 나야 나가 아니야 나 바로 떨어져 구구나야 응? 나 뭐 하나 거쳐서 안 내려온다니까 나만 있어 나가 아니야 나야 응? 그런 것을 잘 지켜줘야 돼. 구구나 이렇게 구구나 또 꼭 그래. 그 힘이 끝에 소리 끝에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이 있어야 돼. 힘이 남아 있어야 거기서 목을 쳐서 내리는 거야. 목을 쳐 내려야 되는데 저 치지를 못하니까 그냥 나 풀려서 그런 거야. 공력이 짧아서. 공격 있는 사람들은 바로 꺾어내리거든. 거기를 찍어서 내리는 거야. 찍어 내려와야 돼. 근데 나 이거 아니고 나 나 바로 뚝 떨어져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나 나가냐 나야 응? 녹수로 구구구구나 이렇게 시작 녹수로 잘한다. 녹수 야 녹수 야 좋았는데 여기가 안 이뻐. 녹수까지는 괜찮아서 녹수
그러면서 감아서 이렇게 녹숭 거기까지 좋아. 야, 야, 바로 꺾어 내려야 돼. 녹숭 야. 를 야물딱지게 해야 나중에 소리할 때도 응용을 해서 그게 그걸 반영할 수가 있어. 거기에 목이 어설피 되면 소리 따로 그것 따로 다 간단 말이야. 식임이 그 식임 나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녹수 이런 거 많아. 소리하다 보면 녹수 이런 데도 녹수 야 시작. 녹수 야 역시 머리들이 좋아. 역시 일러주니까는 잘하는데. 여기를 여기가 투웨이야. 옛날 거는 정사한 이 여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가 한 버전은 또 이게 있어. 이 버전도 괜찮아. 그러니까 기분 나면은 버전이 두 개니까 그 버전대로 이렇게 남이 만약에 이 곡을 했어. 했는데 자기가 제1 버전으로 했잖아. 그러면 나는 또 이 곡을 할 수 있어 하면서 2 버전으로 두 번째 버전으로 이거 한번 들어볼래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식임이 다르니까. 여기서 보면 정성산 이 이야. 청산을 정산 하지 않고 정산 이이이이이 이야 이이이야 이런 노래도 할 수 있어요. 야 이게 많이 쓰는 육자배기에서 많이 있는 식임이야. 뭐 비디디히야 이렇게 많이 하잖아. 그거야 이게 정산 이야. 이것도 있다 이 말이요. 응? 두 개 버전 중에서 정사한 이야. 나는 이게 더 참고적으로 더 좋은데 좋으니까 좋고 흔하지 않아. 지금 이 버전이 좋고 안 흔한 버전이야. 근데 누가 앞에서 가로채먹어 버리면 이것밖에 없거나 누가 다 다른 사람들 또 막 다른 거 막 꿰차고 하나씩 막 기똥차게 한단 말이야. 어이씨요 하긴 해야겠는데 이게 다르게 하려면은 요 놈을 이 두 버전을 두 번째 버전을 해줄 수밖에 없어서 정사간 이야 이런 말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이야 이거 그러니까 그 어떤 걸로 우선 배울까? 아
아니 초기에 좀 우선 어, 그래 이놈하고 며칠 지나서 몇 주 지나서 이놈이 투 버전 그거를 배우게. 그 사부님 저번에는 두 번째 녹수가 낮은 음으로 시작해서 녹수의 남 야 아니야 녹수야 녹수야 이렇게 했지. 네. 근데 그냥 녹수 이게 초보잖아 이것도 녹수야 야 이게 두 번째 버전이야. 이렇게 하셔도 녹수야 이렇게 됐지. 그렇지 그렇지 밑에서 위로 갔어. 근데 이놈은 아니야 녹수 녹수야 그 전 거야 이게 녹수 이게 야 이것이 두 번째 버전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 청산은 요거 뒤에 거 흐르 것만 청산 요놈이 사실은 더 다정다감하고 이뻐. 그지? 청산이야 시작 청산이야 편허걸 편허걸 허허걸 이렇게 허허걸 해봐 허허걸 편허걸 쏘냐 쏘냐 또 그러네 쏘냐 쏘냐 야 하지 말고 촌스럽게 편허걸 쏘냐 냐가냐 그렇게 느슨하고 뭐라 그럴까 느슨하고 어 그걸 뭐라고 하지 다이브하게 한다고 하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거기서 바짝 뚝 떨어뜨려야 맛있는 거야. 그래 맛있어 이게 편허걸 쏘냐 바로 뚝 떨어뜨려. 그렇지 그렇게 냐하 냐아 아가 냐하 두 음 잡아서 툭 떨어뜨리는 거야. 냐 주간에 경과음이 하나 생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너무 절박하지도 않고 느긋하고 너무 노래가 뭐라고 절실하지가 않게 들려. 응? 그냥 막 뭐랄까 여유 있고 슬픔도 깊지도 않아. 응, 깊지가 않아. 그래서 팍 떨어뜨려 버려야 돼. 편허걸 쏘냐 시작 편허걸 쏘냐 좋아 아마 육자배기의 진수요. 육자배기는 질질 이렇게 좀 빼주면서 약간 징징거린다고 하지. 하면서 그냥 탁 빼갖고 느긋하게 막 곰삭게 막
지근지근 거리면서 가잖아. 요런 음을 판소리에서는 전부 금기음이야. 판소리에서는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쫙 옆에서 깨끗하게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말할까? 어떻게 생각하면 궁상스럽고, 이 궁상 맞고, 그 다음에 좀 질펀하고, 감정을 막 이렇게 흐르게,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금기시 하지만, 육자백에서는 아주, 육자백이 다음이라는 것이야, 그게 바로. 아마 아하도 이렇게 시작. 아마 그렇지. 녹수허가가가 녹수가 하다 야물게 말해야 돼. 이렇게 녹수허가가가 녹수허가 정산을 못이죠 못이죠 쉬쉬쉬쉬 감도라 감도라 갈 감도라 감도라 갈거나 해 어려운 곡을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겁나 어려운 곡이잖아요. 쉽지 않지.